3분 만에 만드는 간단한 소스와 고기와 전분만으로 하얗고 쫄깃한 탕수육 만드는 법, 탕수육과 어울리는 술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계량은 설명란에 적어놓았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의 재료만 들어가서 씹는 재미가 부족할 수 있는 탕수육에 마지막 한 입까지 아삭하게 씹는 맛을 선사해줄 파프리카를 준비합니다. 먹을 때 엄청 거슬리는 딱딱한 파프리카의 씨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서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파프리카의 향은 소스에도 스며들어 탕수육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주니 꼭 넣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후르츠 칵테일로 간단하게 소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후르츠 칵테일은 총 내용량 410g을 사용했고 돼지고기 등심 300g에 사용할 소스의 적당한 용량입니다. 과일의 절반은 따로 담아서 탕수육을 모두 먹고 난 후 디저트로 사용하고 국물 모두와 나머지 과일은 그릇에 담아 준비합니다. 준비한 후르츠 칵테일에 케찹 20g, 설탕 15g을 넣고 섞어줍니다. 감자 전분 10g, 물 10g을 넣고 섞어주면 소스 준비 끝입니다. 돼지고기 등심의 핏물을 제거해서 준비합니다. 고기가 얇으면 튀김옷을 씹는 느낌만 날 수 있기 때문에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매할 때 두께 1cm에 5에서 6cm 길이로 썰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고, 고기는 330g에 3,700원에 구매했는데 중식당 탕수육보다 4분의 1에서 3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에 10분 만에 갓 튀긴 탕수육을 집에서 영화 보며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집에서 만드는 탕수육의 장점 같습니다. 소금 후추를 뿌리고 버무려 잠시 보관합니다. 최대한 바삭하고 따끈따끈한 튀김을 먹기 위해 소스를 먼저 미리미리 만들어줍니다. 만들어둔 소스를 팬에 부어주고 소스가 끓어오르면 파프리카를 넣고 다시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불을 약불로 줄이고 전분이 뭉치지 않도록 소스를 저어주면서 만들어놓은 물 전분을 천천히 넣어줍니다. 소스의 열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분을 넣어도 농도가 생기지 않는데 이때 왜 농도가 안 나지 하면서 전분을 더 만들어서 콸콸 넣어버리면 후르츠 칵테일 양갱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스가 뿌옇게 보인다면 100% 열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므로 투명해질 때까지 살짝 더 끓여서 농도를 확인하고 물 전분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감자 전분에 물을 넣어 튀김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물은 한 번에 넣지 말고 조금씩 넣어 농도를 맞추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농도는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묽은 반죽은 고기에 묻지 않아서 튀김옷이 부족한 튀김이 만들어지니 전분가루가 없어질 정도로만 물을 넣고 영상의 농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들어 놓은 튀김 전분에 고기를 넣고 섞어줍니다. 100% 감자 전분은 찹쌀 탕수육이라고 해도 속을 정도로 쫄깃한 식감과 비주얼을 만들어줍니다. 100% 감자 전분은 마트에 없을 때가 많아 온라인 구매를 하거나 마트에 항상 있는 99% 전분으로 대체해서 사용해도 좋지만 고구마, 옥수수 등의 전분은 다른 식감과 모양이 만들어지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분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용유를 넣고 불을 올려줍니다. 전분 반죽을 조금 넣었을 때 영상처럼 떠오른다면 탕수육을 넣어 튀겨줍니다. 고기를 넣으면 생기는 작은 반죽 부스러기는
시간이 지나면 팽창하면서 터지고 기름도 같이 튀기 때문에 바로 건져내주는 것이 좋고, 서로 붙어있는 튀김은 쉽게 익지 않기 때문에 붙어있는 튀김의 열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집게를 이용해서 분리시켜 줍니다. 영상같이 탕수육에 색이 났다면 기름을 잘 털어 건져내줍니다. 바로 접시에 담아주고 소스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삼겹살엔 소주, 치킨엔 맥주, 탕수육에는 고량주. 오늘 만든 탕수육과 같이 마실 술은 연태고량주입니다. 고량주는 쓰고 목이 타들어간다는 인식과 다르게 농향형 고량주인 연태고량주는 향긋한 파인애플 향과 달달함, 그리고 40에서 50도의 일반적인 고량주와 다르게 34.2도의 착한 도수로 탕수육 같은 튀김의 기름짐을 깔끔하게 씻어줄 찰떡궁합 고량주입니다. 소주잔의 3분의 1만 따라서 조금씩 홀짝홀짝 마셔도 상큼한 파인애플 향과 짜릿한 고량주의 맛을 즐길 수 있고, 높은 도수의 부담도 줄어드니 탕수육과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고, 주량이 센 편이라면 과일향은 약하지만 강렬한 알코올향으로 입안을 깔끔하게 씻어줄 56도의 이과두주도 탕수육과 잘 어울리니 같이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태고량주를 구입했다가 혹시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지 고민이 된다면 찡따오 맥주와 섞어 소맥처럼 연따오를 만들어 드셔도 좋으니 꼭 탕수육과 같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